성장주란 무엇인가, 또 성장주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, 우리가 왜 성장주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정말 미국 형님이 그렇다면 메이저 그로스 스탁 9개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.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요. 그 정도는 아니. 그 정도 아니야.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예, 메이저 그로스, 그러니까 그로스 스탁, 예, 9개 공개합니다. 이겁니다, 여러분. 예, 그리고 저희가 다룬 그 회사들이 있어요. 있지도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뤘는데, 그래도 성장주 9개를 이렇게 다뤄봤습니다. 이거 고르셨어요. 이거 그러니까 전반적인 특징은 어떤 걸로 고르신 건가요? 특징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런 뭐, 특징이 있고. 예. 예. 학생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예. 예. 학생이 잘 안 듣는 것 같네. 그게 예. 이제 이게 아홉 개 회사 이렇게 있는데 요 예. 회사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예. 와우. 근데 정말 뭐 아마존이 아직도 이제 성장주죠. 그죠? 아마존도 성장주고 그다음에 저희 심화학습에서도 소개했지만 있지도 있고 또 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주로 유망하죠 사실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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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또 재밌는 주식 중에 하나가 드래프트킹스를 고르셨어요 성장주로. 이것도 예. 이제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. 얼마 드래프킹. 안 됐어요 IPO 간지. 예. IPO 간지 얼마 안 됐어요. 예. 예. 쭉 좀 보고 있습니다. 예. 또 보여주시죠. 뭐 또 그게 당나 또 답. 예, 또 있죠.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죠. 뭐 구체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예. 오늘 저런 게 성장주다. 예, 예. 저런 특성이 저런 게 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있지랑 링센트럴 예, 요거를 예. 언급을 하셨는데 무섭게 올라가지 않습니까? 예. 저 밑에 녹색을 보시죠. 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싱을 이거든요. 바이싱 바이바이바이 다 녹색이잖아요. 바이바이바이바이 예. 바이바이. 링센트럴도 예, 그렇고 예. 그 다음에 이제 글로반트 예, 소프트웨어 회사요. 이 회사도 바이바이 예. 계속 사 예. 그리고 이제 마벨과 트레이드 데스크. 아 그린이 바이바이바이 와 이게 트레이드 데스크가 무섭게 올라가요. 바이싱은 예.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데 뭐 그렇도 다 있죠. 얼마인지 예.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예. 아, 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죠. 예. 예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마켓이 그만큼 서비스 할 수 있는 마켓이 커 나가는 거죠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예.